지난 주간 4일째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노래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요. 전도사라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한 자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죄인의 대표로 서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제 모습을 자꾸 비추어 볼 때 저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전도사이고 예배인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실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너무나 죄인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집회를 위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보혈이었습니다. 죄인된 제가, 죄인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저를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보혈의 그 능력, 그 보혈의 사랑을 마음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보혈 때문입니다. 함께 그 보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아멘. 주보혈이 우리 내년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년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에 오시니 이 시간 우리의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보혈이 내 영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여 새롭게 하시네. 오,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오직 주의 보혈만 의지하며 앞에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오직 그 보혈을 이미 번 시간 힘차게 주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아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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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영이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리네.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래. 예수님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기업에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셨던 주님이 더욱 귀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18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님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18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오 주님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혈 가운데 우리가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주간을 보냅니다. 이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님 또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며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말씀 집회 넷째 날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 또 보내주신 최하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또 평신도로 시작을 하셔서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이 깨달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은혜 받을 준비하고 나오셨죠? 네. 예 하신 분들만 은혜 받는다는 아주 전통적인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를 해야 되겠죠? 은혜 받을 준비하고 나오셨죠?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축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최하진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 쳐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谢谢, 谢谢, 非常感谢. 예. 아, 제가 물을 먹을 때 상당히 조심해서 먹습니다. 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얼핏 보면 박신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가능하면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면서 이렇게 먹곤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렇게 제가 5일 동안 집회를 해보는 거는 처음이고 내 평생에 또 고난주간을 통틀어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1년 12달 365일 통틀어서 5일 스트레이트로 집회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실수해서도 해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말이 빠른데 내가 지금 말을 늦추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북한에 나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진 선봉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정말 많이 겁먹었습니다. 이놈들이 날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을 제가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모자, 북한 사람들이 쓰는 빵모자가 있습니다. 빵모자 한번 깊게 눌러 쓰고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입는 인민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당히 좀 이렇게 거무딕딕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거리를 활보도 해보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냐하면 저를 따르는 그런 감시원들의 어떻게 눈초리를 피하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도 활보해보고 그랬습니다. 거기 낮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 이발소도 가봤습니다. 이발소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면도칼을 하는데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발소를 다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가죽 혁지 같은 거 쫙 해가지고 찍찍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더라고. 나 사실 거기서 한번 이발 한번 해볼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최초로 남한 사람이 북한에서 이발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말고 가죽 혁대 같은 거에다가 그 면도칼을 찍찍 하는 걸 보면서 야, 난 여기 하다간 혹시 목 잘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발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낮은 역전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낮은 역전을 가서 얼마나 기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기차표 시간표가 있는데 그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 칠판이 있더라고요. 칠판에 어떻게 돼 있냐면 평양 낮은 딱 쓰인 거예요. 평양 낮은 구간 그 점점 찍어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정 써 있어요. 미정. 난 미정이 무슨 우리 아가씨 미정이 이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not decided yet. 언제 평양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겠죠. 참 암담한 북한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낮은 역전 부근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정말 시속 10km인지 15km인지 그 기차의 모든 유리창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 기차를 보면서 참 우리 북한 너무 못 살아도 너무 못 사는구나. 밤에는 불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죠. 근데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북한 간부를 만나면 항상 그 오피셜한 미팅, 어떤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는 절대로 사적인 모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북한 간부와 한번 좀 말이라도 사적인 이야기라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기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 보름 정도 그 낮은 북한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산여관이라고 있고 남산여관 앞에 커다란 광장이 있습니다. 그 남산여관 앞에 광장을 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나와 처음에 만난 그 북한 간부가 이제 저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크로싱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죠. 그때 제가 그 양반에게 잽싸게 뛰어가가지고요.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최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트이려고 무지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전혀 이렇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얼굴 디밀어 가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요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그럼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거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조국의 노래입니다. 그 사람도 조국이라고 좋아하거든요. 공화국의 노래입니다. 딱 얘기를 했죠. 뭡니까?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불러드릴게. 나의 마음을 노래로 우리 선생님에게 선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음을 다스렸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음악 선물을 노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싼고 좋아 웃음이요 절싼고 좋아 눈물일세 닐리리야 뭐 이런 거예요. 에?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앵콜? 근데 이 북한 노래는 말이죠. 사실 이렇게 저음으로 하거나 이렇게 평상 음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한 옥타브 올려야 됩니다. 상당히 힘든 거예요. 반가 뭐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예. 사실 그 정석대로 북한 노래식으로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상당히 기분 나빴는지 아니면 바빴는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런 눈치를 역력했었죠. 근데 이제 노래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 북한 간부 아저씨가 여기에 풀렸던 힘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다 끝났습니다. 북한 당 간부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최 선생, 오늘부터 최 선생은 더 이상 남조선 괴뢰가 아니에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남조선 괴뢰였습니다. 남조선 괴뢰. 예. 그럼 뭡니까? 딱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늘부터 이제 최 선생은 아랫마을 사람이에요.
내가 아랫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윗마을 사람, 당신은 아랫마을 사람, 우리 이제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람이 만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정말 그 노래 하나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물꼬가 튀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역시 정말 그 공식적으로 만나면 아무런 로봇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사람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수가 있구나. 난 그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The possibility. 예. 처음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참 그 제한을 많이 느껴요. 자유의 제한을 느끼죠. 또 어떤 그 이동의 제한을 느끼고 정말 그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봤자 할 일도 없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외에 누굴 만납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가 정말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예. 더군다나 후시탐탐 놀이잖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 저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요. 예? 이렇게 무전기 같은 거 하나 들고요. 계속해서 내가 있는 쪽을 주시하면서 감시하고 그런 그 감시의 눈초리가 있어요. 늘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들 뭐 저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겠죠. 저는 제 자신의 어떤 그 자유의 제한을 느껴보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저 그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Heavenly culture. 정말 그 자유롭고, 아니, 무제한적이고, 어떤 그 한계가 없었던 그런 그 무차원에, 아니, 영혼의 차원에 있었다가, 이제 휴먼 컬처,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인간의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엄청난 그런 한계를 느끼셨던 분 아니었겠습니까? 무한의 어떤 그 디멘전에서 무한의 차원에서 이제 3차원의 세계로 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를 정말 꼬기꼬기 접어 이렇게 쪼기꼬기 접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박스에 집어넣는 것 같은. 한번 우리 자매님 한번 해볼까? 에? 내가 좀 매직을 좀 알아요. 맛을 좀 알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치 그 우리를 꼬기꼬기 접어가지고 박스 안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거 엄청난 답답함을 느꼈던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Did not consider the equality of God.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He made h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Very nature of servant. 종의 형체를.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간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Likeness of human. 무지한의 그런 그 분이 이제 한계를 입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사실 그것만도 괜찮아요. 그것만도 우리는 감지덕지하고 감사할 뿐인데 정말 그 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굴던 정말 그 내가 북한에 가면 나를 여기저기서 말이죠 호시탐탐 저놈이 무슨 일을 할까, 저놈이 어떤 나쁜 짓을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 여기 북한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다 감시하려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킥아웃 시켜버리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북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거 감시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를 위협했어요. 인기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내버려뒀다간 대제상 자리고 대제사장 자리고 바리새인 자리고 서기관 자리고 뭐 사두개인 자리고 이거 다 없어지겠구나. 그럼 뭐야? 나는 이제 손가락 빨게 생겼구나. 어떤 생존의 위협,
이런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의 위협 이런 거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죽여야 되겠다.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사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악랄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전혀 활동하지 못해야 되겠다 했던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누구냐? 사탄이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존재가 사실은 대제사장 이전에, 바리새인들 이전에, 서기관들 이전에 바로 사탄이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이용해가지고, 헤롯을 통해서 갓난 아기들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신을 해야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어려서 발로 두 발로 긴 건 아니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피신을 해야 됐었던 그런 상황. 왜?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뭐냐? 처음으로 쓰는 전략은 뭐냐면 싹부터 자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 키워놨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물은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여러분들의 정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무슨 어떤 그런 그 원수되는 세력들,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예. 살다 보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참 뭐 나이스하게 이렇게 뭐 looking nice, 웃는 얼굴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이죠, 늘 항상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참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왜 저놈하고 결혼했을까 말이지. 예? 뭐 등등에. 아니면 또 말이죠, 주변에 인치 직장생활 하면서 말이죠, 저놈만 없어서 내가 직장생활 정말 멋있게 즐겁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말이죠, 저 바이오만 없었으면 말이죠, 내가 돈 엄청 벌었을 때 말이지,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저런 놈은 완전 싹부터 잘라야 되는데. 예. 싹부터 잘라야 되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 사탄의 첫 번째 시도는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사탄은 두 번째 전략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탄의 전략은 이 예수님을 활동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If you are the son of man, son of God,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아니면 저 산에서 뛰어내려라. 절벽을 뛰어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 예수님의 그 열등 의식을 조장하는 거예요. 열등 의식을. 너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절대 아니야. 너는 열등한 존재일 뿐이야. 열등 의식을 조장하죠.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절해라. 이건 뭐냐?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 사탄의 전략에도 예수님은 끄덕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숲으로 넘어갔고, 숲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사탄이 이곳으로 끝낼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전을 쓰나,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11절 쭉쭉쭉 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탄이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내 졸개 귀신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 말이죠, 그 귀신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다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bow down 하고 그냥 뭐 절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언제는 말이죠, 이 사탄이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바로 어떤 또 전략을 쓰냐면, 예수님의 열등을 식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우월의식을 한번 공격해보자. 우월의식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만이나 열등의식은 사실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열등한 사람이
교만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왜?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 열등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나 열등이나 이건 뿌리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말이죠, 예수님의 열등의식과 우월의식과 교만의식과 이걸 같이 이렇게 저렇게 버무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그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Do not tell who I am. 내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들아, 이 더러운 것들. 그 귀신들이 또 도망갑니다.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인류의 구원자로 왔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미션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끝낼 사탄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결론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아, 무릎을 탁 쳤으면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됐지 그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Let's go back to the first. 그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래 이렇게 했었지. 그들의 어떤 그 열등의식을 조장하고 교만의식을 조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들이 넘어갔지. 그래 맞아. 그래 다시 한번 인간을 써먹는 거야. 인간은 나를 절대로 실망시킨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전략을 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내부 분열. 그래 예수의 제자들이 12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놈을 사가지고 그놈에게 어떤 그런 그 예수를 팔게 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 그 사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아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씩 열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베드로가 괜찮지. 베드로가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다혈질이고 그래도 이거 잘만 건드리면 그냥 예수님 그냥 목도 칠 수 있는 놈이야. 그래 베드로 한번 활용해보자. 야 저 괜찮은 놈이야 저 베드로. 베드로 가만 있어봐. 아니야 베드로 너무 근데 충성파야. 저 녀석은 그냥 무리를 걷질 않나 말이지. 아 저놈은 그저 그랬다가 오히려 내가 당할 판이야. 저놈은 아니야. 저놈보다 조금 더 약한 놈 누구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베드로의 아주 라이벌 요한이 또 요한이. 아 그래 요한을 한번 좀 써먹어봐야겠다. 요한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또 감감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저놈은 좀 너무 중심이 저놈은 속이 깊어. 속이 안 보여. 저놈은 그냥 구중궁궐이야. 저놈은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저놈을 가지고 했다가는 너 또 실패할 것 같아. 저놈은 꼭 아닐 것 같아. 그럼 누굴까. 아 그래 맞아 도마야. 그놈은 의심이 많지. 그래 의심 많은 놈을 활용하면 딱 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 의심하면 이거 딱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도마를 활용해야 되겠다. 아니야 가만있어. 도마가 의심이 많으니까 이놈이 또 혹시 나를 의심하면 또 어떡하지? 이야 안 되겠어. 도마 믿을 수가 없어. 역시 의심 많은 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굴 써먹을까? 아 그래 맞아 돈에 약한 놈을 한번 생각해보자. 돈에 약한 놈? 돈? 돈? 그래 맞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돈깨를 짊어지고 있는 놈이 바로 누군가? 아 가룟 유다구나. 그래 유다를 써먹어야 되겠구나. 이놈을 그래 맞아. 그래 이놈에게 이제 돈으로 가지고 한번 꼬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를 선택을 하죠. 유다를 선택하죠. 지금까지 스토리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이 이미 아셨겠지만 이제 유다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보다 아주 상당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 뭐냐? 나를 잘 잡아. 날 아무 때나 해서 낮이나 밤이나 뭐 아니면 점심때 이런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잘 잡아야 돼. 그럼 언제일까?
그래,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그래, 맞아. 그럼 유월절, 유월절에 예수가 오고 제자들이 오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 그때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럼 대제사장들을 가까이 볼 수가 있고, 그래, 바로 이때구나. 유월절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예, 이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그때 잡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월절 기간 중에서도요. 준비하러 온 쫙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뭐 중중에 무화과 나무도 보시고 이제 저주하시고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설교도 하시고 뭐 엄청난 많은 설교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이제 12장부터 21장까지가 다 그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 주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스토리들이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이, 거의 다 기록이 돼 있어. 그 정도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 베푸심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잘 잡아야 돼, 날. 그래서 기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일. 예?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잡는 날. 예? 기일. 결혼할 때 잡는 날. 그것도 기일인가? 예. 날짜 잡았어요. 언제? 마지막 만찬하는 날. 요즘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늘이지요, 오늘. 예, 네, 오늘이지요. 오늘 밤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 목요일 밤으로 잡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최후의 만찬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을 뭐 받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He will betray me.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이미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이미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빵조각이죠. 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배신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심령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He was troubled in spirit. 사실 얼마나 심령이 괴로웠겠습니까?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거. 사실요, 그 이전에 배신당했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예수님은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배신당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지금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 지금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에 배신당했고 이번에도 배신당하러 오셨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 십자가에 다 가져가야 될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죄악과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 끌고 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배신 행위라 이것이야. 우리의 배신 행위, 우리 인간들의 배신 행위. 이건 먼저 내가 십자가에 끌고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 행위부터 십자가에 지고 가기로, 아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우리의 배신을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심하죠. 내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조차도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이거야말로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가페 섬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I came here to the earth, to you and to me, to serve,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to serve. 너희들을 내가 섬기러 왔단다. And 그리고 to give my life as a ransom. 내가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공간복음에 있어서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이 공간복음의 중심 신학입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이거 빼면 다 없어요. 실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His mission statement in this earth. To serve, not to be served. And give his life as a ransom. 섬기러, 그리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사명 선언문이 지금까지 무엇이 있는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한번 부자 돼보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또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서 기도해가면서 내 뜻을 한번 이뤄보자,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런 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린 제각기 다른 그런 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있어도 단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to serve, not to be served. 섬기는 거,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not to be respected,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not to be honored,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포지션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미션 스탠머니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성공해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션 스탠머니,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Same attitude as tha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빌립보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하얼빈 공대, 예? 하얼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아이비 리그 대학이야. 인 차이나. 예. 몰랐죠? 예. 공부 잘해서 간 건 아니고. 제 딸은 원래 사실은 미국의 UC 얼바인 거기 다니다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중국 대학생들도 사귀고 중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중국 대학으로 다시 와서 중국 대학을 다닌 거예요. 이번 여름이면 졸업합니다. 킨더가든 미국에서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국에서 다녀왔어요. 중국인 Chinese school.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아이예요. 근데 부모가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한국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걔는 지금 그래서 한국말, 중국말, 영어 세 가지를 다 퍼펙트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방학 때였죠. 아침을 안 먹어요. 그 어디 아픈가 했어요. 에? 왜 안 먹니? 아,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그랬는데. 또 점심을 안 먹어요. 점심을 안 먹어. 걱정되기 시작하잖아요. 점심까지 안 먹으니까 이놈 무슨 배탈이 났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도 왜 그래? 도대체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에 가자 그럼 병원. 아니야, 아무데도 아픈데 없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이놈이 왜 그러지? 그러고 나서 저녁이면 저녁 좀 먹을까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도 안 먹는 거야. 이놈이 엄마 아빠한테 지금 데모하나? 사춘기가 됐나? 별 생각 다 이놀지.
저녁을 먹고 나서 한참 지난 시간이 됐어요. 늦은 밤 가까이 됐어요. 거의 한 11시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잠을 안 자고 그 아이가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 동화를 읽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야지. 어? 너 배도 고플 텐데 왜 도대체 무슨 얘기 무슨 일이 있니? 뭐 고민되는 게 있니? 한번 얘기해보자. 왜 그러니 도대체? 엄마 아빠 지금 너무 걱정이 심해. 너 이렇게 하루 종일 안 먹는데. 그때 제 딸 은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실 내가 하루 종일 굶은 이유가 있어. 내가 이곳에 살면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걔네들을 봤잖아. 근데 걔네들이 너무너무 불쌍했고 그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내가 입던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걔네들에게 입혀주고 싶었어. 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길래 저 엄마 아빠를 떠나서 할머니를 떠나서 할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올까? 어떻게 이렇게 암락강을 건널까? 이 강을 건너오면서 죽을 고비를 다 해가면서 당신은 그냥 도망가는 거 보면 저 북한 경비병들 총을 쏴야 되고 막 그 생명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건너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프길래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내가 그 아이들의 배고픔을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걔네들을 기도하는 날로 잡고 그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겁니다. 금식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그때 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요 북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북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에 대해서 동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리고 어린 저 딸이 어떻게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고통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을까? 너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구나. 너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구나.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저는 탈북자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사역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그들을 향해서 또 목숨까지 바쳐가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도와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람들이 마음 하면 말이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너무 생각해요. Just thinking and in my heart. Just 그냥 deep inside. 아주 깊은 곳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영어를 보면 NIV 성경을 보면 same attitude. Have a same attitude. 똑같은 태도, 똑같은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해. 이건 뭐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섬김의 자세,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He became human.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뭐냐? He became nothing. He became servant.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예,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섬겨라. 너희들도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 제자 중에요. 채닝만이라고요. 채닝만. 이 친구 제가 대학 제자, 대학 제재. 제가 대학교에서 걔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심양에 왔어요. 쉐냥. 쉐냥에 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중국 하얼빈에 학교를 짓겠다 했을 때 이 친구가 처음으로 조인했던 친구입니다. 나도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예, 나도 좀 써주세요. 나도 좀 써주세요. 예, 내가 지원합니다. 내가 애플라이 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교수님, 선생님. 그래서 이 채닝만이 할 수 없이 싫었지만 예, 받기로 했어요. I decided to receive him as my servant. 내 종으로 받기로 했어요. 종은 아니지. 할머니 땅 살 때 같이 다녔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어디 할머니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할머니 땅 살 때 참 그 친구가 많은 힘이 되었어요. 같이 기도해 주고요. 같이 손에 손을 잡아주고요. 같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루 종일 다녀도요. 어떻게 땅을 살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송화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강을 건너면 거기에 아주 허허벌판 아주 농토만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땅이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듯이 깃발 하나만 들어가 깃발. 무조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곳에 깃발 꽂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요. 무조건 깃발 꽂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Give us this land. Give us this land.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땅이 앞으로 개발지 저쪽 조금 지나면 개발지역이 됐다는 개발지역 개발구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개발구로 지정이 됐어. 혹시 한국에서 기업이 와 있지 않을까? 한국 기업이 있지 않을까? 왜? 한국사람 내가 한국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통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 땅을 사 어떻게 사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웬걸 없어.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또 찾아봐서 웬걸 없어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머물던 호텔로 들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간판이 흙더미가 이렇게 흙먼지가 가득 쌓여 간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에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한자죠. 물론 삼익이라고 써요. 삼익. 삼익? 삼익? It's familiar. 이거 나한테 익숙한 건데 삼익. 아 삼익 악기 삼익 피아노. 삼익 피아노지 뭐 삼익 유한공사 딱 써있는 거예요 여기에. 삼익 한번 들어가보죠. 그래서 기술 이제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그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경상도 사투리를 우리 지금 경상도 사람보다 더 경상도틱하게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난 정말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조선족 3세야 3세. 근데 이 사람이 길림성 통화라는 곳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교장이었어요. 조상이 할아버지 때 어디서 사람이 경상도 어디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때 와가지고 이제 뭐 해방되어서도 갈 수 있는 어떤 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중국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교장이 됐는데 그때 또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교장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학생들이 말이죠. 교장들 다 풀어내놔가지고 방도 몽둥이 치고 말이죠. 꽃갈 맞아 거꾸로 쓰게 하고 말이죠. 화장실 청소하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 아들은요. 절대로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랬던 그 양반이었어요. 손혜수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실 우리가 사실은 학교를 지으려고. 우리 학교 설립의 목적을 쫙 설명해 줬어요. 물론 이제 선교적인 건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떤 비영리 사업으로 정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사업이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를 만들겠다는 건데 얼마나 참 고귀하냐. 쫙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선생의 아들이 아니랄까 봐. 역시 피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설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패기 하나가 정말 그 너무나 존경스럽다. 내일처럼 도와주겠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삼위학기 얘기를 해주는데 와 삼위학기 회장이 할빈 태생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한국이 이제 해방되면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을 차리게 되고 이제 이게 기업이 이제 흥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이 늙어가면서 내가 이제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까?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자기 기업을 거기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고용 창출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공간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삼위학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회사가 세워진 거야. 와! 보니까
그 삼위학교 회장의 아버지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7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왜 하얼빈에 왔겠습니까? 또 삼위학교 회장이 왜 하얼빈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기 12년 전에 삼위학교 회장이 거기에 와가지고 말이죠, 예? 삼위학교를 만들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뭐냐? 12년 전이 아니라 70년 전이 아니라 곧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열방중고등학교를 하얼빈에 만들기 위해서 이미 삼위학교 회장의 아버지를 그곳에 보내셨고, 아니지, 그 다음에 삼위학교 회장을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고, 예, 그래서 다시 하얼빈에 오게 하셨고,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하얼빈에 내려가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셨 예수님이 내려가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리자로 보내주신 거지.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있잖아 지금. 와. 근데요, 거기에 개발구로 지정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삼위악기 회사 때문에, 초롱불 켜는 그 시절에 삼위악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기업이야. 아, 도로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삼위악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개발구청장, 무슨 시장, 무슨 토지국장, 계획국장 할 것 없이 다 삼위악기에서 얘기만 하면,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내가 내일부터 당신들 데리고 다녀서 토지국장 소개시켜주고 시장 소개시켜주고 뭐 계획국장 소개시켜주고 다 소개시켜줄게. 그래가지고 3시간 만에 저희가 거기에 땅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배신 때릴 때부터 우리들을 향한 교육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 배신 때리기 이전에 흙으로 빚기 시작할 때, 에? 그때부터도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이미 배신 때릴 것을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배신 때릴 거, 예, 알면서도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땅을 사고요, 그 최님과 형제는 심양으로 돌아가요. 심양으로 돌아가면서, 선생님, 내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여기 뭐 산팔 따라지 같은 놈들인데 다, 에? 예? 여기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배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완전 목이라고 하실 수 있느냐 말이지. 이건 정말 나도 할 수 없고, 이 교수님도 할 수가 없고, 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걸 보면서 내 사업 당장 때려치겠습니다. 심해 가자마자 진짜 이놈이 때려친 거야. 아, 얼마나 걱정되던지. 예.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왕 푼 거 좀 더 풉시다. 미국에서 이렇게 코 푸는 거 별로 익스큐즈가 아니에요. 재채기할 때만 익스큐즈미 하면 돼. 예. 익스큐즈미. 예. 여기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어가지고, 예. 익스큐즈미. 예? 상주, 예, 나 상주 친구, 예, 히스 허스밴드, 오케이? 예. You can understand me. 예. 사업을 정리하고요, 이 친구가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들어서 고아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신박약 아이들, 핸드캡트, 멘탈리 핸드캡트 퍼슨, 칠드런, 이런 애들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 똥오줌 못 가려요.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아원에서 말이죠, 그 아이들과 같이 자면서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 사실, 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선생은 개떡같이 가르쳤는데 이 제자가 진짜 찰떡같이 배운 거야. 사실 이게 정말 교육의 진수입니다. 선생은 개떡같이 가르쳐도 괜찮아. 선생만 찰떡같이 배우면요, 이거 교육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의 목표 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한국의 교육들은 뭐 선생은 찰떡같이 가르쳐야 된다. 개 학생들은 다 개떡같이 배우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완전 제로 교육의 빵집. 이게 교육이 아니면 완전 제로. 예. 나같이 해야 돼, 나같이. 예. 얘네가 있잖아, 잠을 이렇게 하루는 잠을 자는데 정신박에 은철이라는 놈하고 같이 자고 있는데 걔가 7살인가 8살 됐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얼굴 뜨뜻해져요. 새벽 한두 시 됐을까.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같이 자던 은철이 놈이 똥을 싼 거야. 그래서 그 번복을 하는 거, 번복을. 그래서 천이만 선생 얼굴에다 묻힌 거예요. 요는 뭐 말할 것 없이 완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생지옥으로. 야, 이놈을 때려 죽일 수도 없고 팰 수도 없고. 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박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얘의 죄입니까? 이건 물어볼 수도 없잖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라. 뭐 이거 답이 있잖아, 답이.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바 없는 거지. 방법은 뭐야? 얘를 그냥 이제 화장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다 목욕시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요 청소 다 하고 방 청소 다 하고 말이죠. 자기도 청소, 자기도 이제 목욕 다 하고 밤을 샌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졸린데 말이죠. 잠 못 잘 때 얼마나 짜증납니까? 나도 애기 키워봤어요. 에, 이놈의 말이죠. 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에, 앵앵 울어댄 말이죠. 이야, 정말 그, 이 애는 팰 수 없고 내 마음을 패고 싶었었습니다. 예. 이야, 정말. 그래서 그때 우리 최님환 선생이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는지, 이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똥 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야 말리라. 응? I'll teach him how to 똥 놓는 방법. 이거지. 예.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정신박약을 얘네들에게 똥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은철아, 지금부터 똥 놓는 클래스를 한다. 앉아라. 똥이 마려우면 배가 아파온다. 그럼 화장실을 직행한다. 그 다음에 혁대를 푸른다. 그리고 바지를 내린다. 앉는다. 힘을 준다. 목에 핏대 세운다. 끙끙끙 이거 한다. 예. 그 똥을 다 놓는다. 그 다음에 밑닦는다. 그 다음에 바지를 튀겨 올린다. 플러시 버튼 누른다. 스텝 바이 스텝 다 얘기해봤자 이게 되겠습니까?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이걸 다 얘기해봤자 에? 정신박약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면 뭐지? 영적으로 아주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천이만 선생 똥이 마렵잖아요. 에? 그러면 은철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은철한테 쫓아가지고 손목 딱 잡어. 그래봤자 뭐 길게 얘기하면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딱 손목 잡고 똥똥똥 그 끌고 와. 어디 끌고 가면 화장실 끌고 와. 화장실 끌고 가죠. 화장실 문 앞에다 은철을 세워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은철 앞에서 인프런트 오브 은철이 one by one, step by step, 예, 슬로우 모션 다 보여주는 거야. 예, 바지를 내린다, 앉는다, 힘을 준다. 다 보여주는 거야. 이거 한번 보여줘가지고 똥을 얘가 눌 줄 알면 천재지. 예. 더 이상 정신 박약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우리 찬임원 선생 의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야. 그 자기가 똥 마르잖아. 그럼 또 은철을 찾아가는 거야. 은철아 손 또 똑같은 작업 하는 거야. 손목 딱 잡고 똥똥똥 또 이제 끌고 와. 어디 끌고 화장실 문 앞에 끌어. 화장실 문 앞에 또 세워가지고 또 슬로우 모션. 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은철이 똥을 싸야 되는 거지. 야, 이거 힘들어. 이거 불가능해. 불가능. 아닙니다. 이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죽는 꼴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내 목숨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 이거 끝까지 합니다. 우리 채니마 선생 대단하잖아요. 야, 너야말로 다음 크루즈다. This is Mission Impossible. 내 정말 Mission Impossible 영화 본다, 이놈아. 예.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뿐만 아니라 열흘 내내 은철아 똥똥똥 세워놓고 이거 하고 똥똥똥 세워놓고 이거 보름 내내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철이 천이만 선생의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똥을 싸대고 한 달 내내 했습니다. 한 달 내내 난 한 달 했으면 포기합니다. 이건 이놈은 구제불능이다. 내가 괜히 노력만 기울였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어. 근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님만. 예, 지구 끝까지 아마 도시락 싸들고라도 하는 것 같아. 예.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은철이가요, 천님만 선생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손목을 딱 잡더래.
그러더니 은철이가 진짜 똥똥똥 그러더래. 그래 끌고 가더래. 어디 끌고 가더니 자기가 섰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챈니만 선생님 그 앞에 세워놓더래. 그리고 챈니만 앞에서 인프론트 오브 챈니만 이제 원 바이 원 바지를 내린다 앉는다 힘을 준다 목에 핏대 세운다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철이가 대단하잖아요. 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은 거예요 이게. 에? 이게 우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에? Never expected. 이건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차인님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짜요 짜요 짜요. 짜요가 힘내라는 거지. 중국말 응원가요 응원가. 에? 짜요 짜요 짜요. 그래 힘내 힘내 힘내. 그러다가 이놈이 진짜 은철이가 똥이 한 방울 통 소리가 나더래요. 우리 채니만 선생님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기쁘니까 이러면 드디어 똥을 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다시 우리 채니만 선생님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아니 무슨 애 낳습니까? 두 번째 방울에 또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은철이 그날 똥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밑까지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지까지 죽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플러시 버튼까지 탁 눌렀습니다. 이야, 우리 채니만 선생 나중에 간직하는데 정말 똥도 많이 싸댔지만 에? 그 변기 속에 있는 똥 얼마나 참 사실은 지저분하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똥을 보면서 얼마나 구수하게 느껴지든지 얼마나 정말 그 사랑스럽게 느껴지든지 내 자식의 똥같이 말이죠. 그걸 핥아주고 싶고요. 만져주고 싶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똥이 애인입니까? 만져주고 핥아주고. 네. 버튼을 딱 누르는데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 물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악 소리 같다는 거예요. 쫀쫀쫀쫀 그날 은철이는 정말 미션 어컴플리셰트 사명 완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똥이 내려간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 드디어 했습니다. 우리 은철이가 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똥 넣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친구 이 친구밖에 없어 진짜. 우리 채니만 선생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참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을 나한테 나눠주는데요. 제가 선생님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사랑은 말이죠 선생님 사랑은 말이죠 No expectation 전혀 기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놈 내가 똥 넣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하고 하면 이놈 빨리 똥 눌러야지 왜 안 넣는 거야 때려주고 싶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예,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고 할 때 어떤 그 기대치를 예,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아 정말 그 나도 성질 나고 말이죠 이렇지만 예, 사랑은 뭐냐 바로 No expectation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죠 Love is no calculation 사랑은 말이죠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면 나만 오히려 실망되고 절대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뭔데? 사랑은 말이죠 No condition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채니만 선생님 채니만 형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섬김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하면 말이죠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그 내가 자존심도 어떤 때는 좀 상해하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인격도 정말 그 좀 고매하시고 예. 그리고 생김샘도 정말 그 멋있으시고 이런 장로님이 예? 주차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도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로 대사하는 건지 장로 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 얼마나 사실은 세상 말로 쪽팔리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뭐냐? 아 내가 할 짓 없어서 죄송합니다 할 짓 하라고 해서 예. 할 짓 없어서 이 짓 하나? 그런데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섬기는가, 얼마나 잘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아, 저 사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척도는, 그 바로미터는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 섬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한 사랑만 가지고 오신 거니, 사랑과 파워, 능력과 사랑을 동시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 그래도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배꼽 인사 막 겸손한 척하고 속으로 그러면 에이처럼 별로 남인데, 나보다 못한 놈인데. 사랑과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자 자세이자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어,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섬김은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탈북자 아이들 많이 접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탈북자를 많이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공항 근처에도 많고요, 시장 근처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게 근처도 많고 뭐 이래요. 이제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요. 왜? 탈북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걔네들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찾으러 다니고 뭐 그래요. 하루는 어느 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서 탈북자 아이들 한 다섯 명을 만났습니다. 키도 아주 작아요. 한 8살, 9살 됐을까? 그런 아이들입니다. 물어보니까 영락 없는, 딱 보면 벌써 탈북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나이를 물어봤는데 난 9살인가 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17살. 여자아이가. 17살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이는 건 여전히 9살이에요. 생리도 하지 않아요.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의 그 몸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버려 있는 거예요. 그냥 멜뉴트리션,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영양실조로 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그냥 9살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걸 볼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얘를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정말 그 성장을 하게 애들 도와줄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밥 해주고 뭐 먹을래 밥이요 밥밖에 없어? 아는 게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란말이도 먹어봤나, 김치를 먹어봤나, 김을 먹어봤나, 먹어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밥이요. 그 정말 그 초라한 눈빛과 그 다음에 이거 눈만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말이죠. 그 있잖아, 겁에 질린 그 눈빛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이게 또 보니까 남조선 놈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남조선 놈이 또 말이죠. 이렇게 또 이제 자기 집에까지 끌고 가 말이죠. 또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치면 또 내가 잡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이 남조선 놈한테 쫓아왔는데 말이죠. 이러면 그냥 뭐 먹을 거 없냐고 먹는데 여기 독약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뭐 알 게 뭐야. 근데 너무나 배고프니까 하여튼 일주일 내내 이상 굶은 거죠. 밥만 먹어도 되는데 한 고기 처먹고 두 고기 처먹고 진짜 이건 처먹는 거야. 세 공기를 먹대. 세 공기를 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남과 북이 갈렸는데 남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북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희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중국의 어느 초소교회 지도자하고 같이 일을 해. 그 지도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좀 보살펴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걔네들이 거기서 살게 하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초소교회 지도자께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리고 밥도 어떤 사람들 하나 저에게서 그 사람이 집에 하게. 저희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처음엔 잘 안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들을 경계하니까, 우리들을 의심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다 한 달 지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그러면서 조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하고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노는 게 사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게 북한 나진 선봉에서 노래 불렀던 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이게 또 효과가 있더구만요. 걔네들 앞에서 또 그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애들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반갑습. 손까지 잡아놓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딱 잡으면 걔네들과 나의 체온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들어가요. 게임. 야 너네들 이런 게임 아니? 그러면서 이제 게임 가르쳐줄게. 게임. 게임이라는 단어도 몰라. 놀이. 이런 놀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이제 김밥 사료 가득한가 또 가르치는 거지. 김밥 사료. 김밥 사료. 한 달 내내 또 가르쳐주지. 아이들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벌칙 내가 또 일부러 틀려주지 또. 예? 중학생들 같이. 예. 틀려주면 또 그 벌칙 가는 거 벌칙 뭐 어떤 벌칙이 있는지 또 다 미리 알려주니까 내가 또 일부러 틀려주면 선생님 또 벗으세요 입 부세요 한 바퀴 도우세요 예. 또 난 벌칙 썼어요 또 벌칙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새로운 게임 또 가르쳐줬지 007빵 으악 뭐 이런 거 예. 또 코스 똑같아 그다음 또 한 달 지나면 아 이놈들 이거 모르지 하면서 진짜 재미난 거다 진짜 가르쳐주기 이런 거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쫙 해가지고 이제 곰발바닥 개발바닥 치발바닥 닭발바닥 예. 아 완전히 또 자지러지는 거지 그런 사이에 나와 그들이 완전 친구가 돼버리고요 한 가족이 돼버리고요 난 처음부터 얘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 걔네들의 친구가 돼 그러다가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오고 성탄절이 복음 기회, 복음 전달하는, 전도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네들 성탄절이 뭔지 아니? 이게 뭐예요? 뭐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있고 무슨 성탄절이라는 건데 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라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라고 그럼 크리스마스는 뭐고 성탄절은 뭐예요? 그 서로 다른 사람인가 봐요. 예. 아니야, 똑같은 거야. 영어로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성탄절은 우리 말이고 그래. 그건 누구냐면 누구의 생일을 기리는 거야. 바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는 거야. 너네들 태양절이라는 거 알잖아. 태양절이 뭔지 아십니까? 알턱 있나 여러분들이? 응? 반동분자들인데. 네. 태양절이란 뭐냐면 김일성 생일날이 태양절이에요. 4월 15일. 4월 15일 태양절은요 북한의 전 인민들이 이걸 명절로 국가 명절로 세는 거예요. 일단은 그 외국에서 뭐 아프리카 있잖아 이상한 나라, 진짜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고 외교 있잖아 그 북한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말 축하해 주러 왔더니 신문에도 노동 신문에도 나고 이러니까 야 전 세계가 우리 수령님의 생일을 기리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밖에 나오면 말이죠 태양절 누구나 다 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 딱 와보니까 태양절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나? 13억이라는 그 놀라운 인구들이 태양절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중국에서조차도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이건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뭐냐 백화점마다 이런 거다. 사람들이 말이죠. 아, 뭐 기쁘다고 좋으셨네. 저거. 그럴 땐 또 교회 몰래 들어오고 하잖아. 몰랐어요. 우리 수령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신다는 거 몰랐어요. 그분이 바로 수령님보다 김일성 수령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에서는 태양절밖에 모르지만 이 중국뿐만 아니라 남조선도 그렇고 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예수님 오신 날을 얼마나 기리는지 몰라. 다 명절로 세, 다 명절로 세.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누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니? 네 손해지. 걔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쫙 그 친구가 서나라는 아이인데 예수님을 믿어. 가장 맞이였어요. 얘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걔 밑에 동생들 친구들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삽시간에 그 다섯 명 아이들이 예수님 다 믿었어요. 그 뒤부터는요 날마다 복음성가에 기도에 성경책 읽고 말이죠. 북한 아이들이 명석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성경책 읽으면 이것도 외우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마태복음에 줄줄줄줄 외우고 말이죠. 아유 나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예.
그 정도야, 그 정도야. 그 한 6개월 이렇게 뭐 이상 있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 모습이 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살만하다 싶더니 선아가 찾아오더니 저 이제 다시 북으로 돌아가렵니다. 아니 너 다시 북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굶어 죽고 또 고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가 돌아가려고 해? 왜 그래? 사실은요 내가 올 때 할머니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굶어 죽으셨을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식량 구하러 나갔다가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100이면 100 다 돌아가신 겁니다. 노상객사하신 겁니다. 거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할머니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할머니하고 한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그 할머니하고 한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할머니하고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그 할머니하고 약속했는데요. 나 할머니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할머니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강했던지 그 아이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북으로 돌아갈 때 식량을 구해서 줄 수도 없어요. 왜? 쌀 이렇게 뭐 거머쥐게 해봤자 북한 경비병한테 걸리면 그거 다 뺏기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와이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먹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좀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겠다 이 생각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날을 잡고 그 초생 딸이고 뭐고 이거 아무것도 안 뜨는 날, 예? 아주 차례 칠같이 어두운 날을 택하는 거지. 달도 뜨지 않는 그날을 택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만강가로 갔습니다. 그 과수원에 숨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북한 경비원들이 피곤하고 졸리고 하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느슨하게 지잖아요. 그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낼 때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같이 손잡고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말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신분을 지켜주시고요. 얘네들을 절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 해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때 정말 흘린 눈물은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다 박으면 정말 한 바가지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저희들이 흘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타이밍이 됐어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북한에서 100불이면 한 가족이 1년 먹고 살 그런 큰 돈이 100달러면 얘네 북한에서 달러가 다 통용돼. 근데 이번에 화폐 개혁하고 이거 다 뭐야, 달러 못 쓰게 하고 다 뭐야, 그거 다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달러를요 이렇게 100불짜리 이렇게 말아요. 고개 알약같이 말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닐봉투로 말해. 비닐봉투 만 다음에 그리고 참기름을 발라요. 참기름을 바르고 걔네들의 항문에다가 이걸 하나씩 집어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다. 그들은요 두만강을 건너갔습니다. 총소리가 나지 않은 걸 봐서 그들의 신분은 안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저희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위대한 분이 누군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신데 내가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제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 내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주신 이 돌 이것을 조금씩 나눠서 걔네들에게도 주고요. 걔네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리고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통일될 때 우리 같이 만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선아와 그 친구들, 동생들입니다. 지금쯤 아마 많이 커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지금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절대 절망이라는 그 북한, 전혀 소망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북한, 그 북한의 아이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암흑의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은혜와 얼마나 많이 그 자주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있어 하시고 싶으시고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의 눈먼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마찬가지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섬겨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가 되어라. 그리고 찾아가라.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섬겨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겼듯이,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도 이제 섬겨야 할 시간이란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우셨고 종이 되셨고 섬겨주셨고 죽어주셨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고 내 자신을 채우고 있었고 내가 상전이 되었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주님, 약함을 기뻐합니다. 낮아짐을 기뻐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능욕을 기뻐합니다. 핍박을 기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동의하리 내가 내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 뒷박조차도 뒤엎조차도 말하듯차도 발박조차도 주님이 시여 뒷박을 걸어서 너의 달려갈 수 있고 너의 주께 받는다며 그 나라의 모든 날들이 만지다 나의 생명을 생명이 넘어지라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주신 내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듯이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 나에게서 힘에게서 주님만 잡혀 그 주님만은 은총을 그렇게 섬겼듯이 정말 사랑은 No Expectation No Cancellation No Condition 우리 정말 앞에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주님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가길 원합니다. 더 만져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섬겨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택해주시는 놀라운 파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권능, 놀라운 인생을 이루어주십시오. 주님이시오. 섬기기가 나 자신인 것이 아니라 파워라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일생의 안전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골고다운 덕에 주님께서는 그 배신마저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 또 배신을 당하셨고 또 이 땅까지 찾아오셨고 정말 그 종의 형체를 지녀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배반당했고 우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우리의 배신행위까지 골고다 어떻게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주님의 배반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포지션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배신행위까지 십자가에 짊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고난을 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